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실상의 토요 강화일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한국교무사에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4월달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항상 그 실상회 회원님들에게는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에 한 해 여러 가지 바라신 소망도 있고 또 목표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활의 지혜로서 이런 기도가 성취되는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항상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언하는 것, 생명의 선언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레스토랑과 같아서 관하는 대로 나타나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인생의 내 신상에 구체화돼서 나타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그리도록 그런 기도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항상 연출했는데 한번 점검 차원이라고 할까요?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과연 이렇게 한다고 이루어질 건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거나 조금씩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더 용기를 가지시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이 실현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좀 더 들어가서 왜 기도가 성취가 지연되거나 잘 안 되는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봄으로 해서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리 9권이라고 해서 생명실상 저자분인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의 11권짜리 전집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1권, 2권, 6권, 3권만 출판을 했습니다만 월간지 광명에는 예전에 11권까지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중에 일본하고 지금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출판을 할 수 없어서 단행본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용했던 예전에 2006년도 12월호의 내용 중에 보면은 진리 9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신에게 육체나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의 음덕,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기 전에 영적인 하사품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육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그림자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깊이 들어가서 해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원은 전부 영적인 것이더라 하는 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먼저 영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하사품, 하사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것을 하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영적인 하사품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갖추어지면은 물질이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그림자니까 본래가 육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영이 생명이 거기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 임시적으로 나타나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그림자로서 드리워져서 나타나올 만한 영의 하사품 그것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신께서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신 훌륭한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신의 자식다운 덕행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죠? 예. 그리고 영적으로 향상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마음의 평화, 신과 같은 자비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용기와 힘을 먼저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신이 주신 훌륭한 내용, 영적인 하사품이 온전히 갖춰져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베풀어져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림자라는 것 그 자체가 텅 빈 것이니까 없는 것이니까
그림자의 원인이 되는 실상의 덕을 성취하지 않는 한은 음덕을 아무리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그 덕은 금세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덕을 얻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 공덕을 잇는 사람들이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잇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갖추고 진실되게 하시는 분들은 100명이 오시면 100명이 다 얻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와도 다 100명이 그 음덕을 왜 못 입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그림자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부에 자기 영적인 내용을 갖추는 데는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일이 복잡해 보이기보다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은 너무 지금 내가 당면한 일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차원적인 내가 지금 신과 같은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나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하고 덕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이런 마음이 될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데 찾아왔겠느냐고 거꾸로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가 자기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빨리 한마디 뭔가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그걸 빨리 내놔라 이런 입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덕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건 본래 없는 거니까 원인되는 것은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림자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덕을 얻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이런 진지한 마음이 돼 있는가 하는 건 꼭 살펴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생명시상 6권에도 유사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6권 33쪽에 보면은 신께서는 기도의 가락이 멋있다고 감동하여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또 음률이 서투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은 실상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니까 미망을 제거하고 허식을 없애기만 하면 저절로 거기에 신이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상 절대이신 신을 모르고 기도의 말로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교묘하게 신을 속여서 신으로부터의 영험, 영적인 어떤 특이한 경험을 사취, 거짓으로 속여서 뺏는 것을 사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영험을 사취할 수 있는 듯이 그런 생각을 신에 대해서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신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옹색한 마음이나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는 신의 세계와 본래 파장이 맞질 않으니까 어떤 것도 드러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나타낼 것을 구하지 않고서 현상 그 자체에 영험 있는 이익을 구하려는 기도는 모두 비겁하고 걸식적이며 걸식이라고 하는 건 빌어먹는 것을 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빌듯이 하는 것이고 애원적이며 애원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차량하게 매달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덕으로서 백의 보상을 그냥 기도 한번 하고 100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얌체같이 이기적인 안에 비열한 마음을 숨기고 밖으로는 꾸미고 보답을 얻으려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안에 그런 내용을 갖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의 눈을 열고 실상을 나타내는 기도를 첫째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상을 나타내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게 그 주된 내용인데 여기도 말하자면은 생명의 실상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해석해서 우리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제가 떠서 제가 신의 자식인 사실을 모쪼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의 자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자식을 깨우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절실하게 먼저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도 이 가장 역점을 두시는 것을 신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이라고 역점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이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잔재주와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잔재주나 수단 방법을 버리고 신의 자식인 자기의 실상을 보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가지 잔재주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오로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과 내가 일체라는 실상에 눈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거듭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모든 그런 육체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있다고 보는 분별하는 그 모든 판단하는 마음을 다 내려놔서 그것은 본래 없는 가짜의 마음이니까 없는 세계로 되돌리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짜의 훌륭한 생각이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진리 자체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실상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실상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6권에 보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선은 빛에 오늘은 비가 옵니다만은 햇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리 쏟아지고 있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려면 창을 열고 그러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을 여는 것을 악연, 나의 사견, 불교로 말하면 아상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을 다 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의 신의 그런 우리를 살리는 힘으로 대변되는 그런 찬란한 빛이 비로소 들어오는 건데 그때 창문을 여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게 나의 그런 아상을 갖다 던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봐야 그것은 내가 현상을 붙들고 있는 마음으로 신의 이미 완전한 세계의 훌륭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를 해도 나 자신이 벌써 창을 닫고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아서 빛은 들어올 길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상, 즉 신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신의 마음에 이루어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상 세계의 이미 완전한 모습이 현실의 모습의 세계로 투영되기 위한 그런 빛이 들어오는 창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령 내가 이 집을 사느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부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내가 들어간 돈에다가 그동안에 내가 노력한 마음 썼던 것들에 좀 이자도 붙여서 얼마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도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육체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도의 어떤 목표이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르게 기도하면은 실상 세계의 좋은 사물이 현상, 즉 모습의 세계로 투영되어 오는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실상 세계의 좋은 사물은 반드시 이 육체의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령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거품도 많이 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솔직히 내가 시세 차익을 보려는 욕심을 냈던 마음도 거기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좀 겁은 나지만은 무섭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해놔도 또 나중에 나도 그만큼 또 되돌려받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돌려 받더라도 이 이익을 남겨서 되돌려 받더라도 그게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냐면은 거품이 묻은 가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거품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떠안아야 될 내용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은 피눈물의 그런 흔적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신의 세계에 있어서는 조화로운 세계니까 누가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고 누가 누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은 본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한 것을 내가 밑에 깔고 있으면서 엉뚱한 이익을 바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봐도 신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냐? 나는 여기에 지금 시세보다도 이만큼 더 무리해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한때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거로 인한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만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는 이 거품이 빠질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이익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언젠가 그 모든 시세 차익이 빠진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누군가 떠안아야 되는 피눈물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던 것을 신 앞에 솔직히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세계는 자유자재한 세계이고 살리는 세계이고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면 주어지는 세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갔던 손실이 다른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분이나 판매하는 저나 모두가 만족한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훌륭한 건물이, 이런 훌륭한 실물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필요한 분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것은 신의 세계는 본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나 아니면은 가장 적절한 때 계약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손해가 됐든 이익이 됐든 그 모든 것은 신의 세계에 맡기겠습니다.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대로 저는 기꺼이 감사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분은 또 언젠가 제가 이제는 진실을 자각했으니까 그 저의 여의자재한 마음의 반영으로 꼭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베풀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령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손실을 봐도 좀 걱정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상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선한 실상의 올바른 현출, 그런 실상의 선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을 방해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무조건 우리 집은 서울대 아니면 대학교로 취급을 안 하니까 너도 서울대를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몇째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그 아이가 지닌 신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맡기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지 못한 뭔가 때묻은 마음들이 조금씩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반드시 된다는 확신도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지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구원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병을 고치는 것 말이에요. 치병 영역의 근원 이런 소제목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꼭 치병만이 아니라도
우리들의 모든 병, 불행을 꼭 병뿐이 아니라 불행을 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 신의 자식이고 행복한 게 본래 모습이고 인간 신의 자식이고 풍요로운 게 본래 모습인데 빈곤도 하나의 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치병을 하는 영적인 힘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이 치병을 하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당신은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린 때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냉담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싫은 마음이 들거나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으로부터 신이라는 방송국으로부터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영파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께서는 지금 우리 집 문 밖에 서서 거기 서 계시면서 축복의 파동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나 자신이 절연체, 절연체라는 건 아시죠? 그것을 끊어서 통하지 않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나 자신이 절연체가 돼서 빗장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들이 다 그런 절연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신이 축복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영파를 받아들이는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신 자체가 축복이시니까 축복의 영파는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 집 앞에 문 밖에 와서 지금 서서 계속 두드리면서 축복의 영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비유하셨지만 사실은 나의 온 주위를 우리 집 전체를 축복의 영파가 지금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파의 파장이 우리한테 미쳐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구체화돼서 나타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찬미. 아름다운 것을 찬탄하는 것을 찬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축복을 더 구체화한다면은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죽어서 이제 사흘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이 예수님 오빠가 벌써 죽은 지가 나흘째가 돼서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더니 나를 안내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거기에 11장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것. 찬미하고 감사하고 상대의 행복을 비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마르다가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좀 이상하죠? 보통은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감사를 바치고 있어요. 안 들어주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 대목이지만은 예수님만큼 치병을 많이 하신 병자를 많이 고치신 분은 인류 역사상 잘 없으실 거예요. 그분은 병만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병 불행을 이렇게 치유를 실제로 많이 보이신 이적을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여기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세계를 찬미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세계는 이루어질 게 틀림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감사를 바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료형인 거예요.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언제나 내가 바르게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나를 둘러싼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거니 예수님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가로막든 동굴 같은 데 묻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입구에 돌을 치우니까 서 있는 시신은 없으니까 누워 있었겠죠. 그 나사로가 붕대를 둘둘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붕대를 감은 채로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발로 거기를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야, 참, 어지간히 그 허풍도 보통 허풍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큼 믿음이 강하면은 죽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꼭 그런 일까지 이를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래도 이 치유의 과정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리 감사를 바친다고 하는 대목,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는 해주세요 하는 절실한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막 또 뭐 절실하게 또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잠재된 죄악 또는 억압된 관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기도의 성취를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의식, 아니면 이렇게 꽉 차있는 분출하지 못했던 어두운 심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결 365장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에 인생의 비결 365장이 심판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의 책은 글씨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크게 찍었어요. 글씨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웬만한 분은 안경 안 끼셔도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서 3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책 중에는 제일 비싼 책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 방법이 없어요. 다 올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정가는 좀 올랐습니다만 내용에 비하면은 이런 정가는 크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인생의 비결 365장의 심판, 구판은 106쪽이고요. 이 새로 나온 책은 112쪽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자주 사실은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희망실현의 제 11의 법칙, 11번째 법칙. 저희가 옛날 희망실현을 위한 16가지 법칙을 한번 유튜브에서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11번째가 되는 건데, 여기 한번 따로 여기 별도로 갖고 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기의 희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현재 의식이 그 희망의 성취를 원하면서도 잠재의식 밑바닥에 그 성취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반대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방해하는 마음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잠재의식에 있는 자기 한정이나 억압된 심정을 철거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또 수반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의식을 암사슴의 앞다리로 비유를 했어요.
미국의 글렌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를 암사슴의 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설명하신 분인데 이분 얘기를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이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사는 암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말하죠. 얘네들은 아주 초식동물이고 약하다 보니까 이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아주 그 경사가 급한 그런 비탈진 곳에 서식을 해. 저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탈진 곳에 나 있는 그런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탈지고 위험한 데다 보니까 앞다리가 짚은 다리를 뒷다리가 정확하게 와서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짚어주지 못하면 앞다리가 또 위로 비탈진 대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에 비탈진대 이런 데 보면은 뭐 바위도 삐죽삐죽 나와 있고 그죠? 뭐 흙도 있겠지만은 그런 데가 아주 불규칙하지 않겠어요, 모양이. 근데 지가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 마당에 고개를 숙여서 뒷다리가 제대로 앞다리 오는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걷는 동물은 없단 말이에요. 사냥이나 암사슴들은. 맹수가 쫓아올 땐 그런 비탈진 계곡을 기가 막히게 거의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닙니다, 걔네들이. 근데 정확하게 앞다리가 짚은 대로 뒷다리가 와서 짚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추락을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그 앞다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 현재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의식을 놓고 봤을 때 뒷다리에 해당되는 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 자꾸 말을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원하는 것을 자꾸 말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신의 자식이고 자꾸 좋아진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 자꾸 얘기를 해요. 연습을 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는 좋아지기에는 죄 지은 게 너무 많잖아. 아직 멀었다. 이런 마음이 꽉 차고 있어서는 앞다리가 딱 짚었는데 뒷다리가 와서 못 짚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전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인지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도 나는 신의 자식이다. 얘가 이러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맞다. 이런 소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느낌이 막 실감이 나고 감사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기도의 비결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잘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깊은 죄악관념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대체로는 부모하고 관계, 이따 뒤에 또 나오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서 무작정 성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밝은 마음은 희망 실현의 종합적인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심판 인생의 비결에는 118쪽에 나옵니다. 구판에는 112쪽에 나오고요. 이게 이제 또 종합 조건이에요. 모든 기도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밝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가 못하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행할 때 반드시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성취된다고 확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밝은 마음을 잃은 기도는 성취하지 않게 된다. 희망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지라도 이 밝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항상 빛으로 묘사가 되고 부처님도 항상 미간에서 여기 제 3의 눈이라고 할까? 이 미간에서 이 온 우주를 향해서 어깨를 향해서 무한한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형상화해서 부처님을 실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형상으로 만들 때는. 그것은 부처님 자신이 빛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광명신이라고 하든 광명의 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진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밝은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지 않고서는 희망 실현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웃기 연습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웃지 못하시는 분은 처음 오신 분은 당연한 현상인데 그럴수록 많이 웃어야 돼. 하루에 한 3분씩만 1분만 웃어도 어려워요. 실제로 시간을 재면서 해보시면은 1분을 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3분을 웃는 거예요. 매일.
소리를 내든 내면 더 좋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웃는 표정이 가장 능숙하게 편안하게 잘 웃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큰 소리로 매일 3분씩만 웃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운명이 많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도 가르쳐서 데살로니카 전서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신도들한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 글인데요. 5장 1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게 처음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문구는 우리가 늘 기억을 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좋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밝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바른 기도를 해. 우리는 24시간 사실은 누구나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서 깊은 생각을 갖고 늘 생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니까. 어떤 사람이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신이 있긴 뭐가 있느냐. 나만 노력하면 된다.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예. 세상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다. 그것도 기도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주변에 잠깐만 둘러보면은 금세 사기를 당하고 나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꾸 그런 사람이 모여옵니다. 예. 뭐든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든 간에. 예.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밝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이미 신의 세계에서는 이미 최상의 것들이 베풀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미 내게 그 권한이 맡겨진 것이니까 감사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오는 겁니다. 늘 얘기 드리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비결 365장 심판으로는 191쪽, 구판으로는 183쪽인데 부모는 신과 자기를 연결하는 매개다 그랬습니다. 신은 거기 계시기 위해서는 나하고 연결되는 중간인데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91쪽. 우리의 생명은 조상을 통하고 부모를 통해서 신의 생명이 지금 여기에 현현,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다. 신이 인간으로 자기 현현을 이루려고 원해도 부모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의 생명은 나로, 즉 자기로 현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를 매개로 할 때만 인간의 생명은 신에게 연결된다. 그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거나 반항하고 있으면서 신에게 무슨 공덕을 구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자기와 신을 연결하는 매개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분이 찾아오셔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 감사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감사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부모에 대한 마음의 막힘의 어떤 단절된 마음에 뭔가 어두운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지 계속 들여다보고 그럼 언제까지 부모한테 감사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철야나 이럴 때 자주 말씀 나누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한테 감사를 하면은 감사를 다 했느냐 하면은 내가 부모잖아요. 지금 또 내가 내 부모도 있지만 또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걔네들이 뭔가 이런 마음을 수양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습니까? 라고 자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로서의 나의 배우자의 겪어왔던 하나하나의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그죠?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는 겁니다.
자녀는 어릴 때는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넉넉치가 못할 때는 뭐 이렇게 음식을 한 번씩 집에 시키거나 사오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의치가 못하니까 넉넉하게 사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 평소에 정말 먹어보기 힘든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셨을 때 거의 뭐 환호를 지르죠.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거기에 손을 대고 먹게 될 때 잘 돌이켜본 부모님들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우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먹었을 때나 그것을 입에 넣을 때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같이 본인이 드시지를 않습니다. 조금 눈치를 보거나 그래도 뭔가 배려심 있는 자녀는 아, 어머니 왜 안 드세요?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머니 대체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난 다 먼저 먹었다.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네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게 과연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본인도 왜 안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 귀한 건데. 예. 그런 일들이 예전에 흔했어요. 지금 너무 물자가 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지만은 불과 얼마 전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언제 다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감사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는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은 시야가 좁은 분의 말씀인 거예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부모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단정적으로. 내가 그 부모의 은혜에 눈을 뜨는 만큼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감사를 해서 내가 좋아진다는 그런 엉뚱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모 감사행은 늘 잊지 말고 그저 하루에 그냥 좋은 영양제 먹는다 생각하고 하루에 15분은 늘 하십시오. 뭐 30년 된 분이나 오늘 오신 분이나 그것은 지속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작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무너지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뭔가 그 결과물로서 자기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때 공포심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모처럼 좋아지려는 게 다시 나빠지는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혼란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시면 반드시 미뤄놨던 청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먼지가 일고 막 정신이 없듯이 그렇게 집안에 풍파가 일고 오히려 더 열이 나고 안 나던 화도 더 나고 안 싸우던 부부가 더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리가 돼가는 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때지 그때는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12월호 광명제에 나갔던 얘기인데 이번 서울 수련회에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거는 이제 생활과 인간의 재건이라는 예전에 역시 다니치 마사루 선생님 책에 여러 권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입니다. 그 책을 저희들이 연재를 했었는데요. 2010년도 12월호에 소개됐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가장 완전하게 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특별히 각고의 노력으로 외부에서 그 재료를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전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주 대생명은 자신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좋은 출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뭘 갖고 와서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참고가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오는 것이 기도지 기도를 해서 내가 부족한 걸 뭐가 다 자꾸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쓰여 있다. 이거는 이제
한글 성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어 성서도 거의 대략 비슷하게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서에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 영어 성서의 번역이 더 그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고 계시다고 해서 이 영어의 번역을 갖고 오셔서 여기 인용을 하고 계세요.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Let there be light. Le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비틀즈라는 예전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영국에. 대표곡 중에 하나가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예. Let it be. 예. 거기에 나오는 let, L-E-T. 그 다음에 there, 거기에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let을 선생은 다니구치 마사로 선생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세요. let이라는 의미는 놓는다. 어디 어디에 갖다 놓는다 이 말. 이렇게 놓는다. 또는 해방한다라는 의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자재로 발현시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신은 무한자이시니까 이미 뭐 우주의 가설입니다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요만한 뭐 어떤 상징적인 점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그 안에서 다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함축하고 계셨던 무한 예지자이셨거든요. 예. 무한 능력자이시고 인격적인 분은 아니지만은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빛이. 그 빛을 해방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발현시킨 것이다. 그것을 표현을 오히려 영어의 성서 번역이 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이미 있었던 빛이 거기에 드러나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실상의 인간과 같이 되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인간은 완전인이 되어서 그 완전한 힘과 모습이 드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오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뻐하고 그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거기에 상대의 행복을 빌고 그게 가족이 됐든 나 자신이 됐든 그 행복을 빈다는 건 내가 지금 병이에요. 그럼 병은 본래 없는 거니까 그 완전한 건강을 내가 이미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생생하게 여기 느끼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나 스스로 계속 그리는 것 이것은 그 나의 육체를 행복을 빌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와 행복을 비는 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기도는 먼저 다급하게 비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세계를 마음으로 온전히 내가 깊이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바치면서 생생히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re be light를 항상 명심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빛이 드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신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위대한 존재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때 방법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온전히 느끼면서 감사를 바치면서 이루어진 것을 생생히 느낀다고 하는 것.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기도를 할 때 잘 본인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나 과정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충실해야겠구나 하는 게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게 하자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